네, 안녕하세요. 로드런더입니다. 로드런더입니다. 로드런더가 나타났어요. 도망갔대요. 자, 제 블루캣님이 또 배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. 또 까봐야죠. 근데 보시면 여기가 파괴됐어요. 이거 어디서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야. 미치겠네.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불안해 죽겠습니다. 터지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. 살려면 좀 좋은 것 좀 사오던가. 거저대기 같은 거 멀리서 주워가고 미치겠네.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. 수리하는 게 4배는 힘들어요. 4배가 뭐야? 10배 힘든 것 같다. 그래서 사장님들이 수리 안 하려는 겁니다. 엄청 힘들거든요. 장난 아니에요. 그리고 노하우도 좀 많이 필요해요. 전기 자전거 거 수리하는 거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.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. 대부분 자전거 사장님들이 전기를 알겠어요? 몰라요.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. 자전거만 탈 줄 알지 이거 어떻게 수리해요? 아 참. 이거 36V 같은데? 깊이를 보니까? 와, 이거 씨, 뽑힐까? 희한하게 조립이 돼 있네? 어? 아, 정말 독특하네. 폼으로 막혀 있네? 근데 배터리가 뒤로 밀려났어요. 폼으로 막혀 있죠? 폼으로 막혀 있습니다. 근데 배터리가 뒤로 밀려났어요. 여기 보이죠? 터진 거 뒤에? 아, 참, 봉사 큽니다. 48V 12A라고? 웃기고 있네. 이 사이즈에 어떻게 48V 12A가 나와. 아, 8A? 12.8A? 이런 썩을. 이 크기에 12.8A 안 나와요. 3500mm 앞에.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되는데, 이거. 크기 처벌하고 싶다. 내가 이거 컨 촬영만 아니었으면은 내다 버렸어요. 나 어떻게 밀려나고 깨진 거야? 이렇게까지 막아놨는데? 나 보통 이렇게 무식하게 안 막아놓지 않거든. 이렇게 수리를 어떻게 해? 뭔가 탄 자국이 보이는데? 먼지인가?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조립하면 또 처음 봤어요. 아 별의별 놈들이 다 세상에. 이거 밀어낼 수 있을까? 안 밀려요. 안 밀릴 것 같은데? 분해하기 완전 부담스럽습니다. 아 그래도 이건 또 분리가 되네. 커넥터가 단자가 이건 또 세심한 배려를 해놨네. 아유 땡큐. 문제는 너가 빠질까? 위에 나온 거 보면 빠질 것 같은데. 어 뭐 흔들리고 있어요. 이거 완전 사기인데? 배터리가 차이는 게 없는데. 야 이거 다 비었어, 다. 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이 용량이 나와? 48, 뭐라고? 아, 썩어. 진짜. 이게 뭐예요, 이게? 48, 15%. 이 부피에 이 사이즈가 어떻게 나와? 다 비어있는데. 다 비어있잖아요, 이거. 꽉 차야 돼요. 꽉 채워서 3500mm 써야 될까 말까 용량인데. 아, 진짜. 이거 실리콘 어떻게 벗겨내라고 이렇게 밀어넣대? 뜯어야 되나? 싫어! 자전거 타고 싶어! 이러고 있어, 지금. 나 자전거 타래. 자전거만 타고 싶습니다. 수리하고 싶지 않아요. 뭐하러 책 내겠다고. 죽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분해를 할까? 실리콘을 붙여놓은 거를. 일단 배터리 전압은 안 나오고, 아까 체크 해봤는데. 친절하게 또 여러분들 위해서 배터리 전압 체크하겠습니다. 저 이거 만드는 게 더 싸요. 저 이거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. 만드는 게 전압 안 나와요. 5L 표시입니다. 그렇죠? 오픈루프 다시 한번 체킹해 줄게요. DC에다 놓고 체크합니다. 오픈루프 어 이네? 전압 나오는데? 54V? 아까 안 나왔는데? 이상하네.
정말 좋아하는 방법이지만 쳐서 빼는 거. 아 싫다. 치는 거 배터리는 치기 싫어요. 아무리 나눠도 몰라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 배터리. 아 진짜 이런 것 좀 제발 세게도 태클 못하겠어 무서워서. 아 표면적으로 넓혀서 때려봅시다. 움직이긴 하나. 이 정도 타격은 괜찮겠지. 밑에 깨져있길래 움직인 줄 알았는데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인데? 설마 여기다 칼을 넣고 자르라는 묘기를 하는 건가? 이곳에? 저 이곳에 칼 넣고 자르기 싫습니다. 아 싫어 싫어. 아니 좀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을까? 이렇게까지 하는데 밑에는 왜 터진 거야? 아 망치 안 돼요. 쳐서 될 애가 아닙니다. 칼질을 해야 되는데 아 싫다 싫어. 배터리 칼질 너무 싫어. 아 무서워. 씨. 짜증납니다. 버려버릴까? 아 진짜 씨. 기판도 있을 텐데 아 싫네. 정말 하기 싫다. 스트레스 막 올라오고 있어. 그냥 이대로 폐기 처분하고 싶습니다. 아 배터리 칼질까지 미쳤어. 아 하기 싫어. 안돼 안돼. 야 여기만 해도 쓰러졌다. 여기 뚜껑 있니? 되게 잘 뜯어지네요. 이거 많이 따라하지 말걸. 이런 배터리네요. 그냥 폐기 처분하세요. 어 뭔가 움직였어. 완전 사기인데? 우우 무서웠어. 배터리 무서운 배터리야. 얇아다 까보고 가야지.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일단은 컨트롤러 고장인지 배터리 고장인지 뭐 BMS 고장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배터리니까 먼저 배터리 셀 전압 검사부터 하겠습니다. 자 BMS 붙여놨네. 용량도 안 봐도 뻔하지만 됐습니다. 보내겠고요. 아, 전압 체크를 해볼까요? 셀간 고칠 수 있는데 시간 대비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.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돈을 잘 법니다. 예, 13셀 모두 다 정상입니다. 셀은 정상이에요. BMS가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. 리뉴얼이야 이거? 힘들어서 못해요.
분리하고 조립하는 게 일이 보통 아닙니다.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. 힘들어요. 중국 직구 전기 자전거는 용량을 속이는 배터리가 너무 많습니다. 뜯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뜯는다고 하더라도 포장이 같은 가짜 배터리도 많아서 실제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온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